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좀 전에 실수로 되돌아가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촬영이 중단돼 버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방울토마토들은 이걸 꽃이 화방이라 그러는데요. 이 화방이 8개 됐을 때 성장점을 자르고, 그리고 그 전에는 곁까지, 곁순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은 곁순 제거한 거를 물꽂이에서 다시 이렇게 삽목한 거, 이렇게 정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곁순이 뭐냐면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에 나는 건데, 이건 다 잎사귀고, 여기에 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곁순이 없어요. 얘는 요게 곁순이에요.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에 나는 요거. 그리고 또 요거. 요게 곁순이네요. 요 곁순을, 요건 너무 작으니까, 뭐, 한참 그렇지만, 얘보다 한참 컸을, 조금 더 컸을 때 잘라서 하고, 그리고, 그 옥상 정원에서 키울 때 보니까 엄청 잘 자라요. 근데 얘는 실내에서 키우니까 잘안 자라죠. 그러니까, 모종을 590원? 뭐 이렇게 샀던 거, 방울토마토를 그산 거를 곁순을 삽목해서 키운 게 오히려 더 많이 자랐고요. 그러니까 모종도 사시고요. 그 곁순을 제거해서 그 삽목해가지고 그걸 해서 옥상이나 1층이 있거나 하여튼 땅이 있으면 햇빛을 많이 받는 그곳에 놔두면 굉장히 잘 자라고요. 예, 시커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두 번째 물준 건데요. 둘째 넘은 뿌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 물을 약간 보충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네.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려니까 혹시 그런 적이 있을지도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넣고 다시 세 번째 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올때 요것에 뿌리는 이만큼 잘랐던 거고요. 이 뿌리 이만큼 자른 거고, 이쪽은 저기 삽목했던 거에서 뿌리를 이만큼 잘랐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지금 요걸 잡고 물을 줘야 되는데 카메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물만 따로 줘야겠네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네. 뿌리가 이 심을 때가 가장 적을 거 아니에요. 화분에 옮겨 심었을 때. 그때 기둥을 세워요. 얘 너무 작은 거네. 낮은 거네요. 지금 큰 걸로 가져와야 돼. 이렇게 묶어 놔서 얘가 비바람에 안정되게. 근데 사실 여기 실내라서 비바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밖에서 키울 때는 이게 아닌 더 두꺼운 거. 처음에는 쇠로 판매됐었는데, 21년도 코로나 때, 이제 택배 기사들이 파업하고 그러면서 그큰 거, 180cm는 당연히 안 오고, 150도 안 오더라고요. 120까지 샀는데, 그 후로는 대나무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대나무로 샀고, 대나무로 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는 키가 크니까 조금 더긴 걸로 바꾸겠습니다. 요렇게 꺾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얘는 첫 번만 물 줬던 거라서. 얘는 아직 이거가 되고요. 얘는 조금 더긴거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사야겠네요. 아니면 농가 가가지고 가져와야겠네. 왼쪽에 방울토마토는 아직 키가 낮으니까 이 작은, 그러니까 낮은 걸로 하고요. 오른쪽에 거는 좀 크니까 좀더 높은 걸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에 갔다 오면 좀 4박 5일 이렇게 있다 오니까는 지금 얘는 얇지만 그때는 이렇게 묶고 갔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게 똑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얘가 지금 그렇게 빨리 성장할 리는 없지만 왜냐면 여기는 야외가 아니라서 햇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고 작년에 했던 거라서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둥에 이걸 묶고 얘를 살살 이제 걸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커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커질 때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더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살살 해놓으면 되겠죠? 다시 설명하면 이 기둥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요 나무, 그러니까 이 화초에 기둥에 묶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 여유분을 두고 왜냐면 자라다 보면 얘들이 팍 부러질 수 있어요. 오늘의 설명은 끝입니다. 물은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3번 주면 됩니다. 교통사고 나기 한달 전에 유튜브에 책들을 사서 그걸 보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공부했었는데 교통사고 나고 나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2시간 정도, 2시간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일, 뭐라도 잘못하면 안 되는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재판 중에 있거나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 동영상도 중간에 중단됐기 때문에 두 개로 올립니다. 그 편집이 가장 간단한 건데 그것도 지금 기억이 잘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게도 1편, 2편으로 두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